덕과 불식의 심정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년 전의 일이 떠오릅니다. 당에 입문한 지 10여 년이 흘렀던 1996년 당시 4.11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저에게 김대중 총재께서는 전동지 모두가 출마하면 대선은 누가 치르겠는가? 전동진은 대선을 준비해서 나와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당과 함께 온 저의 30년 인생은 우리 당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출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온 과정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집권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년을 헌신해온 당에서 그렇게 30년을 헌신해온 당에서 부당한 공천 과정을 겪으며 더 큰 충격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헌신해온 당에서 부당한 공천 과정을 겪으며 더 큰 충격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으며 더더욱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하고 부정한 공천에 맞서 잠시 당을 떠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당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더더욱 당에 남아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에게 민주당은 이 민주 60년과 함께해온 당이고 30년을 제 몸과 마음을 바쳐 함께해온 제 생명과도 같은 당입니다. 이제 석과 불식의 심정으로 정권 교체를 향한 새로운 좌표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혼돈과 혼란에 빠진 당의 중심을 더 튼튼히 하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당을 만들기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 동작은 저의 사실상의 고향이자 터전입니다. 새누리당 5선이라는 아성을 깨고 동작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천신만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루에도 10번이 넘게 국회와 지역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저를 당선시켜주신 우리 동작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작은 노력은 아내의 헌신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 산악회와 동네 김장당국이 특히 지역 행사에서 설거지는 제 아내의 전담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날 저녁이면 아내는 늘 허리가 아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요. 정말 아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로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특히 아내의 간절한 새벽 기도는
저에게 에너지였습니다. 할순의 어머니도 불편한 다리를 마다않고 길에서 만나는 주민들한테 언제나 아들의 명함을 손에 쥐어주며 아들 부탁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머니께도 죄송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동작학구를 새누리당 텃밭 지역에서 새누리당 험지로 바꾸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은 우리 당원 동지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응원이었습니다. 이번 부당한 공천 과정에서도 저의 아픔을 저보다 더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저를 더 걱정해 주셨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에 빠진 저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동지애로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배신과 음모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사랑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당원 동지들과 고문님들, 시구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특히 저를 삼성까지 키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작구민 여러분, 정말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석과 불식의 마음으로 저의 비전과 신념을 이루기 위한 정치 여정은 97년 정권교체를 처음 이뤄낸 그때처럼, 노무현 정부를 창출해냈던 처음처럼 다시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힐링의 공간인 e스포츠 발전도, 그리고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헌신도 계속 될 것입니다. 잠시 숨은 돌릴지라도 우리 동작구민과 더불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을 향하여 새롭게 진군해 갈 것입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더 나은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행진하겠습니다.